회원이 단호할 차례고요. 스피킹부터 시작해서 다 제출했네요. 안녕하세요. 들어가겠습니다. Drugstore는 합쳐진 말인데요. 이렇게 합쳐진 말이에요. Store의 뜻은 뭐예요? Store 알고 있어야죠. Store 가게예요. 그럼 drug은 뭐겠어요? 약. 약이겠죠. 아, 그래서 약국이 된 거예요. Drugstore. Take a train. Okay. 여기서 take가 타다시에요. Take는 뜻이 참 많은데요. 뒤에 기차 같은 게 오면 take는 어떤 느낌? 이렇게 하는 느낌이야. Take는 원래 이렇게 take. Give는 주는 거고요. Take는 원래 이렇게 하는 느낌인데 기차를 이렇게 하면 기차를 타는 거겠지. Okay. Take a train. No. Drive. Okay,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Driver는 뭘까요? 운전기사가 되겠죠. 하다시에다가 ER이나 또는 R을 붙이면 뭐뭐 하는 사람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Drive. Going. Going은 go로부터 왔죠. 네. go의 뜻은 하다. 니까 하다시고 하다시에 ing 붙일 수가 있죠. 하다시 앞에 to를 붙이기도 하고 하다시 뒤에 ing 붙이면 뭐뭐 하는 중인 뭐뭐 하는이라고만 해도 되고요. 뭐뭐 하는 중인 하면 무슨 시로 바뀌었죠? 어떤이죠. 그 다음에 또 무슨 뜻이 될 수 있다? 하는 것, 뭐뭐 하기라고 해도 되고요.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는 무엇?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그래서 무슨 시로 바뀌었죠? 이름 시로 바뀌었죠. 시가 바뀌었네요. 하다시에 ing 붙여서. 뜻이 바뀌니까 시도 바뀌네요. Ask. 무슨 시죠? 하다시죠. Library. 쓸 수 있죠? 무슨 시죠? 여기 있어요. 뜻이 도서관이죠, 그쵸? 네. 그럼 무슨 시일까요? 어떤 시? 당연히 이름 시잖아요. 오케이. 누구 또는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 이름시라 했고요. 도서관은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맞다. 됐습니까? 오케이. 도서관. 그럼 이름시면 셀 수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는데 라이브러리는 셀 수? 있네요. 있으니까 하나면 a library. 둘 이상이면 라이브러 Y를 I로 바꾼 다음에 ES를 붙이고 도서관들 되겠네요. 발음이 뭐죠? Library. 왜? 어? 발음이 어떻게 되냐고 물어본 거 아니야? 네. 네. Libraries. Library.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잠깐만요. 응? Riding a bicycle. 할 때고요. 뭐 bicycle, bike. 뭐 다 자전거란 뜻이고요. Okay, riding은 ride로부터 왔고, ride의 뜻은 타다니까 당연히 무슨 시다? 하다시죠. 하다시니까 또 ing 붙였습니다. e로 끝나는 경우에 e가 아무 소리 안 나기 때문에 e를 지우고 ing 붙입니다. 오케이. Hospital. Hospital.
Hospital. 무슨 시조? 이름 시조. 이름 시조. Library하고 똑같죠? Ride a bicycle. Ride a bicycle. Ride a bicycle. Ride a bicycle. 이거 원래 동그라미란 뜻이야. 동그라미란 뜻으로부터 왔어. 그리고 얘는 이라는 뜻으로 쓰인 거예요. By, 뭐, try 이런 것도 있고 try. 그럼 이건 3이라는 뜻이야. 세발 자전거는 그럼 뭐라고 그러고 그랬다? 세발 자전거는 tricycle. 그러니까 바퀴 두 개 달린 자전거는 bicycle. 야남. 그다음에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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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시인 줄 알죠? 네. 뭔데요? 이런. 그래, 앉아들이 왜 이렇게 오래 걸려. Market. 이런 식으로. 아닌지 맞는지. 오케이, 계속해서. Pl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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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시죠? 뜻이 뭔지, 아, 뜻이 뭔지 생각하면 시도 나오겠죠. 뜻이 장소니까 무슨 시죠? 어떤 시? 당연히 이름 시죠. 시 부분이 잘 안 되네. 오케이, 무엇을 물어보니 장소를 물어본다. 그 남자 너한테 무엇을 물어봤니? 병원에 병원 장소를 물어봤어.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 누구 무엇이면 이름 시다 했어요. 오케이. 여기서 뱅크. 무슨 시죠? 이름시. 이름시지 뭐겠어요. 계속해서 장소 이름이 많이 나오는 것 같죠? 그다음 계속해서 walk. 걷다란 뜻일 때 무슨 시죠? 하다시죠. 두가 숨어 있겠네요. 그러면 뭐 그들이 걸어간다 할 때는 they walk 하면 되는데 그녀가 걸어간다 또는 뭐 그가 걸어간다 아니면 그것이 걸어간다 하면 얘는 뭐가 되겠습니까? walks가 되겠죠. 그러니까 he walks, she walks, it walks 이렇게 쓰겠죠. bicycle 무슨 시죠? 이름 시죠. 셀 수 있죠. Where? Where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하나죠. 그 중에서 장소, 위치가 궁금할 때 묻는 거죠. 때가 궁금하면 뭘 써요? 네? 때가 궁금하면 때요? When? 때요? 때. 어떤 때인지 궁금하면 when을 쓰죠. 이게 뜻이 뭐니까? 언제니까? 때라 그러니까 뭔 소린지 모르겠네. 방법에 궁금하면 뭐였어요? 방법. 방법에 궁금하면 우리는 어떻게라 그러죠? 네. 이게 영어로 뭐죠? 어떻게. How. 또 어떤지 궁금하면 뭐 써요? 어떤지. 어떤? 하우는 어떤이란 뜻도 있고 어찌 어떻게란 뜻도 있죠. 이유가 궁금하면 뭐예요? 이유가 궁금하면 이유요? 이유. 이유가 궁금하면 이유는요? 너 왜 초롱공원 갔어? 이유를 말해봐. 이유가 궁금하면 왜죠? 왜? Why? 그래. 됐습니까? 안녕하세요. 네, 여섯 가지 질문 잘 모르네요. 계속해서 Park. 계속해서 Late.
late. late의 뜻은 이런 뜻도 있고 이런 뜻도 있어요. 늦게도 되고 늦게도 돼요. 오케이. 시가 달라요. 늦은 일이라는 뜻일 때는 무슨 시죠? 어떤 시? 그렇죠. 어떤 늦은. 늦게라는 뜻일 때는 무슨 시냐 하면 어찌 시죠? 어찌 늦게 도착했다. 어찌 도착했다고? 늦게 도착. 오케이. 어찌 하고 어떻게 하고 같은 거죠. 왜? 어? 차에서 시작하는 것도 맞나? 자, 그래서 go 하다 시죠. playground 어, 여기 있어. playground 어, 했던 거지 너? 네. 아, 안 해도 되겠다 너. 오늘은 너무 쉬운 거라서. Foot. 무슨 시죠? 뭐 발 대표적인 뜻이 발이니까 당연히 이름 시죠. 이름 시면 셀수 있나 없나 따져야 된다 했죠? 셀 수 하나 있을 땐 없어. 둘 이상 있으면 조심해야 되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모습이 바뀌죠. 뭐로 바뀝니까? It. 오케이. 둘 이상 있을 때 이걸 복수형이라고 하는데요. 여럿일 때 원래는 S나 ES를 붙이면 되는데 얘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안만 길어봤자 It. It이죠. 안만 길어봤자 Day죠. 어, 거기서 자, 계속해서 스쿠터는 외래어죠. 스쿠터. 외래어. 스쿠터. 예, 외래어죠. 외래어가 뭐예요? 다른 나라에서 온 들어온 말. 영어가 다른 나라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외래어잖아. 아니 뭐요? 우리도 스쿠터라고 하잖아. 아니. 미국 사람들이 스쿠터라고 스쿠터란 말 안 써봤어요? 예. 오토바이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On foot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죠? 여섯 가지 질문 중에요? 이 뜻을 이런 뜻을 갖고 있으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어떻게? 그렇지, 어떻게, 어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네요. 그래서 얘는 무슨 시야? 그래서 어찌 시 덩어리네요. 오케이. 그래서 트럭. 트럭은 트럭이죠. By taxi.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무엇? 어? 무엇? 어, 무엇이면 택시겠다 그래. 아. 뜻이 뭐야? 택시 타고죠? 네. 그럼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떤 어떻게 왜 중에서 뭐예요? 어떻게 그래 어떻게 거기 갔니? 택시 타고 갔어요. 그래서 얘 무슨 시? 어찌 시네요. 그러면 영어로 하면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영어로 어떤 질문에 대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죠? 어떻게? 그건 우리말이잖아. 그거 어떻게가 영어로 뭐냐고요? 어떻게는요? 와요? 언제가 영어로 뭐죠? 언제는요? When? 어디? Where? 언제 어디 했고요. 그 다음에 누구 무엇은 뭐죠? 누구는 who 무엇은 what 그 다음 어떤 또는 어떻게 있고요. 어떤 어떻게 있고 그 다음에 왜가 있어? 그거 외울 거 있어요. 휴대폰
응? 왜? 통문장 하면 되잖아. 네. 준비가 덜 됐어요? 응. 기억이 난 것 같습니다. 휴대폰이 왜? 저기 왼쪽, 제 왼쪽 건 아니고 그 옆에 거. 너 로그인 할 줄 알아? 아이디 비밀번호 알아? 아이디 비밀번호 알아야 되는데? 자, 그 다음에 어떤, 자꾸 좀 이따 어떤 어떻게는 뭐죠? How요. How, 그렇지. 그 다음에 왜는? Why. 그래, why. 중에서 by 택시의 뜻이 택시 타고 오니까 어떻게, 어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얘는 how에 대한 대답이라고요. 그렇습니까? 어떻게 택시 타고 how by 택시 ride gas station 이것도 합치진 말이죠. gas 하면은 말 그대로 gas예요. 연료란 뜻이에요. 원래 연료 gas. 그게 뭐지? 응? 연료가 뭐냐고? 예. 오케이. 자, 이 휴대폰의 연료는 뭐지? 어? 기계. 예? 그건 에? 종류지. 연료는 전기지. 응? 몰라요. 어? 연료가 뭔지 몰라? 네. 에헤, 이건 봐라. 안 배웠는데 어떡해. 에너지원이 될 수 있는 거. 에너지원이 또 뭐냐고? 아. 어떻게 하면 그 녀석이 작동할 수 있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거. 알겠습니다. 너의 연료는 무엇이니? 저요? 어. 저는요? 어. 뭐겠어, 너의 연료는? 음식이에요. 음식이겠지. 여러 움직이는 거 같아. 토끼의 연료는 뭐겠니? 토끼의 연료는 풀이겠지. 당근도 초식 동물이니까. 당근은 어디 갔어요? 네, 당근도 물론 있고요. 됐습니까? 연료가 뭔지 알겠어요? 네, 조금요. 조금 알겠어요? 오케이. 자동차의 연료는 뭐야? 전기. 어? 자동차 연료? 물론 요즘 전기차도 있고 기름도 있죠. 네. 그렇죠? 네. 알겠습니까? 오케이. 수고했고요. 쓰기 시험 잘 쳐주세요. 오케이.